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세입니다.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잎을 한번 잘라 볼까요? 유접이 많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쌈으로 사 먹으며 생젓으로 내어 먹는 대표적인 이 쌈나물인 상추입니다. 이 주인장께서 씨앗을 이 채취하여 기름을 짠다고 하네요. 잎줄기를 잘라보면 하얀 유접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력과 불면증에 좋다고 하여 예전부터 지금까지 밭이나 집들에 많이 심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많이 먹어도 해롭지가 않습니다.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서면서 씁쓸하며 생약명은 와그입니다. 이 쌈장이나 된장, 청국장, 고추장에 고기와 같이 쌈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이 상추는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이 노화의 원인으로 갑자기 시력이 크게 떨어져 이 실명하게 되는 눈퇴행성 질환인 항반 변성을 예방해줍니다. 눈 영양제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망막에 로돕신의 제합성을 활성화하여 시력을 회복, 정진시켜 실명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기간 뱃살 빼는 효과 바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청국장 또는 된장국으로 밥 먹을 때 상추와 쌈싸 먹으면 좋습니다. 이 상추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 뱃살 빼는 효과를 10배 이상 높여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 달에 무려 8kg 체중 감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젓을 넣어 먹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발기력을 강화해주는 천년 비아그라 식품입니다. 아침 공복에 생젓 한 잔씩을 먹거나 씨앗을 기름으로 짜서 한두 스푼 먹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엉덩이 혈을 잘 돌게 하여 발기부전과 졸음증을 치료하여 이 풀이 죽어 있는 발기력을 솟아나게 해줍니다. 이 발기력 강화에 좋은 아연과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치매로 진행되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예방해줍니다. 인지능력과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집중력이 현저하게 모두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상추는 죽어가는 뇌신경세포와 두뇌를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회복시켜 정진해줍니다. 치매로 가는 길목을 잡아주는 두뇌 영양제인 루테올린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생젓이나 씨앗으로 짠 기름을 꾸준하게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